독도 아리랑을 발표했던 가수 리제이가 뮤직비디오를 독도에서 촬영했습니다. 이 신세대 감각에 맞춘 힙합 음악 독도. 이 독도 사랑은 무료로 음악을 배포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 리제이의 독도 촬영 소식 안채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세대 감각이 넘치는 힙합 음악 독도 아리랑을 발표하며 화제가 됐던 리제이가 최근 독도에서 뮤직비디오를 촬영했습니다. 이제까지 연예인들의 독도 내 촬영이 기상 문제로 쉽지 않았던 것에 비해 리제이 측은 지난 13일 독도에 무사히 도착해 뮤직비디오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뮤직비디오에 직접 출연한 리제이는 상상으로만 그렸던 독도를 직접 본 뒤 그 사랑이 더 커졌다며 앞으로 더 활발한 활동을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독도 아리랑은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비판하는 노래로 피아노 선율과 리제이의 랩이 잘 어우러져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독도 문제뿐만 아닌 정말 일본의 잘못된 과거사라든지 교과서 왜곡 그리고 종군 위안부 뭐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하나가 돼서 정말 이 노래를 듣고서 정말 같이 다시 한번 우리나라와 또 잘못된 과거사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모바일 싱글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뭐 레코드샵에서 이렇게 구입하시는 게 아니고요. 각종 사이트에서 음악 사이트에서 제 음악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리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아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노래의 음원을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배포하면서 독도 사랑 캠페인을 펼친 DJ의 독도 아리랑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일부 네티즌들은 이 곡을 일본어와 영어로 만들어 전 세계에 독도는 우리 땅임을 알리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끊이지 않는 망언이 우리의 민족적 자존심을 계속해서 자극하는 요즘 독도 풍경을 담아낸 독도 아리랑 뮤직비디오는 독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더욱 높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앨범이 나왔기 때문에 독도 관련 문제라든지 또한 이제 뭐 방송,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찾아뵐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 노래를 통해서 정말 뭐랄까요? 정말 우리나라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독도에서 촬영된 리제이의 뮤직비디오는 앞으로 광화문과 일본 대사관에서 보충 촬영을 마친 뒤 4월 말 공개될 예정이며 리제이는 뮤직비디오 공개와 더불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와이티엔 스타 안채린입니다.